자, 그래서 2과 대화파트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주로 뭐냐? 위치 묻기하고요. 종류 묻기였어요. What kind of가 핵심이었고요. 하나는 Where can I find? 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man과 woman의 대화입니다. man과 woman이니까 처음 만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누가, 장소가 몰인 것 같네요. 또 위치 묻는 거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뭐래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an's jeans?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jeans? 그랬더니 I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그랬더니 당연히 Thank you. 했더니 You're welcome 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why excuse me의 차이. Where can I find women's jeans? 위치 묻기 바꿔 쓸수 있는 거 jeans니까 여기에 서로 맞추고 있습니다. You can find women's jeans. 그 다음에 뭐더 second floor? 오케이. 그래서 몇 층에 할때 전치사 on 쓰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관사 더를 좋아하고요. Next to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고, Thank you for helping me 했더니 You're welcome 바꿔 쓸수 있는 거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re can I find women's jeans 대신 쓸수 있는 건 Where are they? 예. Where are women's jeans? 라든지 또는 오케이, 여성용 청바지 있나요? 이 모래 In this mall? Are there women's jeans in this mall?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 춥니? 오케이. 그래서 you can find them women's jeans 복수이기 때문에 이딴 거 쓰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on에 대한 얘기했고요. next to 바꿔 쓸수 있는 건 by랑 beside. besides는 게다가이기 때문에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by the elevator, beside the elevator. 그래서 you're welcome, thank you 했으니까 you're welcome 했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였더라? You don't mention it. mention it. you는 필요 없고 don't mention it. my pleasure, that's nothing. nothing. okay. 자, 그래서 전체 내용 누가 커스터머고 누가 워커다? customer니까 여자고 여성용 청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이 위치를 알려주는데 여성용 청바지는 어디에 판매하고 있다? 2층 엘리베이터 옆에 매장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사람 맨이더라, 워먼이더라. 워먼이 뭐라 그래요? Where are women's jeans?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그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대? 몇 층은? 2층 2층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Okay, you can find them. 이게 누가 하는 말이지? Man. 그래서 알려줘서 Thank Thank you 하고 그런 말할 필요 하고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마지막 맨과 워먼입니다. 또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Excuse me, where can I find men's head? 했더니 You can find them on the third floor. 오케이. 마찬가지 men's hat 복수니까 복수서로 이딴 거 오면 안 되겠다 정도. Where are men's hats? Where are they?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참 팝퀴즈 풀게 있었는가? 없었지? 다 풀었구만. 자, 계속해서 그래마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2과엔 매우 중요한 문법이 나오고요. 1과에도 매우 중요한 문법 관계사 했고요. 그 다음에 2과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요도가 거의 비슷하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한 고사에 같이 때려 넣는 건 별로
뭐 저는 추천하진 않는데 뭐 어쨌든 중간고사 때 관계상문법과 현재 완료 시제 문법이 다 같이 나오니까 좀 난이도가 높을 수 있고 뭐 난이도야 뭐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조절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매우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익혀둬야 할 문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학 동안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한 말이 우리말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맨날 그림 그리면서 얘기했고요. 기준인 현재가 있고 이 부분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죠. 이쪽이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게 결과적 용법이라 했고요. 과거에 뭔 일이 생겼는데 과거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현재 안 가지고 있다. I have lost my wallet 였습니다. So I don't have it now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I have lost my wallet 속에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 못 찾았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결과적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시간의 덩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의 덩어리 동안 뭐를 해본 경험이 있다 라는 거. 뭐 경험적 용법에서는 Have you ever visited Japan? 이런 식으로 ever 같은 걸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 How many times?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몇 번이나 뭐 How often? 하고 같고 뭐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Japan? 몇 번이나 방문해 본 적 있니? 그러니까 경험적 용법 계속 지금 부사입니다. 이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적 용법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부사가 바로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once라든지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외에 절대 해본 적 없다. I have never visited Japan 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before 였습니다. before는 우리말 해석으로 전에 였는데 어떤 느낌의 전에라고 했냐면 이런 전에라고 했었어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래서 I have been to 그거는 이제 ago랑 비교할 때 ago 그러니까 비교해서 ago는 그렇죠. cook이기 때문에 뭐 3 years ago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랑 같이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된다. 쭉쭉쭉쭉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계속적인 거 할까요? 계속. 자, 그래서 have been in 이었습니다. 뭐 have lived 뭐 규현이 같은 경우 I have lived in 구미 이런 거 난 그냥 구미에 계속 살았다. 자, 설명 나가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구미에 How long have you lived in 구미?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인 for 10 years 같은 거 for 10 years 10년 동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since 것과 since 과거 시제 문장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사용될 수 있었다. How long have you lived in 구미? 뭐 규진이가 뭐 14살인 15살인가? 15살이고 태어날 때 고향이 구미라면 I have been in 구미 for 15 years 또는 since I was born. Since I was born 하면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겠죠. 요거 쓴 거고요. 또는 뭐 그게 네가 생일이 몇 년도야? 그러면 몇 년도 태어났어? 어? 2008년? 그러면 since 2008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동안 그 다음에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는 for 15 years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오케이. 마찬가지 주의해야 할 거 when에 대한 대답과 전체적으로 이건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 완료적 느낌이었습니다. 완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 yet부터 시작하겠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벌써였죠. 벌써. 너 벌써 숙제를 완료했니? 라고 물었을 때 방금 완료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이시고 한참 전에 완료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이시고요. 그 다음 아직 끝내지 못했으면 No, I haven't finished it. 그렇죠. Not yet. 써서 아직 아니다.
이런 표현이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적 형법과 함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뭐냐,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진 못한다. 언제 라는 질문,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 years ago,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또는 in 2008, 2008년에 언제, in 쓰면 언제죠 그냥, 언제 2008년에 이런 것들, 뭐 10 years ago, in 2000, 뭐 또는 뭐 yesterday 이런 건 뭐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요, have been to는 I have been to China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ave been in, I have been in 구미 계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ve 안 쓰고 had 쓰죠. has gone to, 그래서 어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 결과 주의해야 할 have been to, I have been to China, 나는 중국에 갔다 와본 경험이 있어. I have been in 구미, 나는 구미에 계속 살아. She has gone to America, 그녀는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 없어. 현재는, 현재 미국에 있어.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학교에서 이런 내용 다루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구나 비교하면서 익히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뭐 이거 보여줄까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사람들이. How long? 오케이. 어떤 무엇을?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갔네요. 뭐 해왔다? 지어왔다. 자,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을 영어로 뭐라 그러고 보면 되고,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이죠.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성시키고 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져보면 뭐가 되겠다? 어떤 느낌이다? 계속적 느낌이다.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나무로 된 집을 지어왔니? 그랬더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어쨌든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과거에 시작했는데 쭉 지어왔으며 지금 현재도 짓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왔다? 이제 영어로? Have built what? Houses. How long?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그래서 for a long tim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How long have people built wooden houses? How long have people built wooden houses?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 오랫동안이야. 계속적 용법인 거고요. 그래서 빌드의 3단 변신, 빌드 빌트 빌트고 학교에서 분명히 나눠줬을 거고 시험도 친다고 하지요. 네 시험지 아직도 저기 있다. 그냥 계속해서 또 칼질합니다.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7살 이후로. Where? 이 마을에. 뭐 해왔다? 살아왔다. 7살 이후로 라는 표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오래, 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완성시키면 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또 뭐겠다? 계속이겠다. how long이니까 계속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왔다? He lived in this town. 다시 읽으세요. 그가 살아왔다. He has lived where? In this town. how long? since he was seven.
since he was 7. 자, since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이, since는 나중에 뭐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배우고요. 나중에 얘가 뭐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1번 뜻인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랑 찰떡궁합이냐? 현재 완료 시제랑 찰떡궁합인데요. 이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 시제랑 짝을 맺으려면 뒤에 주어 동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since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요. 지금은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가 since 뒤에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경우고요. 전치사로 쓰인 경우에는 since 어떤 것, 뭐 since last night, since yesterday, since 연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전치사인데, 어쨌든 여기에 얘가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무슨 시제가 와야 된다? 지금과처럼 과거 시제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를 막 배우고 있으니까 막 여기도 뭐 since he has been seven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해주는 역할만 하고 쿡 해주는 역할하고, 여기에 만약에 when이 붙어 있었다 since가, 그러면 그가 7살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현재 완료 시제랑 쓸 수가 없겠죠. 전, 접속사 외에는. 하지만 since이기 때문에 여기 과거 시제가 왔지만 he was 7 하는 순간 시간의 화살표에서 과거 시제에다 일단은 점을 찍습니다. 어떤 시점에. 근데 when이 붙으면 점만 찍고 끝이 납니다. 7살이었을 때란 뜻이니까. 하지만 since가 붙으면 그가 7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엄청 빠르죠. 어쩔 수가 없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누구는 너는 집에, 어디서 집에 지금 위해서 무엇을 공적이... 자, 그래서 얘는 완료 벌써 해석상 우리가 합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칠 때 분명히 이게 현재 완료의 뭐 경험적이냐 계속적이냐 완료적이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안 틀립니다. 이거는 무슨적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입니다. 경험적 용법은 우리 해석을 해보면 쉽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를 하려면 해석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지 뭐 시작이 풀이가 시작은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껏 이런 말이 들어있죠.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껏 또는 뭐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ever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이제 영어로 하겠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a goat? What? A goat? Where? On the roof of a house. 오케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겠죠. 집의 지붕 할 때. 집의 지붕은 the roof of a house입니다. 집은 사물이기 때문에 a house, apostrophe s, roof 이렇게 쓰지 않고요. a roof of a house.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인 have you ever seen a goat? 넌 염소 본 적 있어? 당연히 본 적 있지. 그런데 위치가 특이하죠. on the roof of a house. 집 지붕 위에, 집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본 적 있니? 이거는 해석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집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본 적 있니? 해서 On the roof of a house를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goat를 꾸며주는 어떤 시 덩어리로 보는 게 좀 더 적합하겠습니다. 집 지붕 위에 있는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 Yes, I have. 본 적 없으면 오케이.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라면 Yes, I have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No, I haven't seen. I have never seen 할 수도 있고요. No, I have n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절대 본 적 없어. 자, 그래서 이미 얘기한 적 있는 형태와 쓰임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pp 형태를 알아둬야 되고, 일반적으로 규칙 변화는 visit, visited, visited, play, played, played처럼 ed를 붙이면 규칙 변화입니다. 하지만 go and gone, see, saw, seen, build, built, built, write, wrote, written, make, made, made처럼 grow, grew, grown처럼 p
PP 형태가 불규칙일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태는 그렇다는 얘기했고, 사용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경험적으로 영향 끼칠 수도 있고, 계속 그 행동을 한다는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시작한 걸 지금 완료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뭔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다라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네 가지 방법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용법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완료부터 하면 완료는 뭐 just already, yet, not yet 이런 것도 있다. 앞에서 다 우리가 했던 거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경험적. 한 번이라도 have you ever seen? No, I never seen. 그다음에 before 정어리적 전에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before? 너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코끼리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before? 다음에 Yes, I have seen it once. Once, twice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Once, twice 같은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an elephant? I have seen it twice. 두 번 본 적 있어.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은 지금 for, since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How long have you been in Gumi? I have been in Gumi for 15 years. Since 2008.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since가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데 접속사로 쓸 때 조심할 거 말씀드렸습니다.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온다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 용법. 결과적 용법은 뭐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였습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현재 안 가지고 있다. so I don't have it now 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I have lost my money 안에 그 내용이 이미 들어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 용법을 학생들이 뭐 그나마 제일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간 뻔합니다. 결과적 용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잃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뉴질랜드에 두 번 갔다 온 적 있다. I have been to New Zealand twice. tw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New Zealand? 그렇죠. How many times라고 반드시 복수형으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진호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I know Jun-ho.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for 10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known Juno? 그 다음에 나는 방금 설거지 마무리했다.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너 벌써 설거지 끝냈니?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그렇죠.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Yes,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그는 뉴욕으로 가버려서 현재 여기에 없고 현재 뉴욕으로 가는 길이거나 또는 현재 뉴욕에 있다. He has gone to New York. 됐습니까? So he isn't here now. He is in New York now.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절대로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됐습니까? 10 years ago, when I was 10, in 2008, yesterday, last night 쓰고 싶으면 since last night,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의문문과 부정문 이미 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이미 앞 위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문 haven't, hasn't, pp 쓰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전에 그 영화를 본 적 있나요? Has he seen the movie before? 그래서 본 적 있으면? Yes, he has. 본 적 없으면? No, he hasn't. To seen the movie before. 그 다음에 뭐 엄마가 무슨 이유인지 그 음식을 어린이 어렸을 때 이후로 애였을 때 이후로 먹지를 안 계속 안 먹는다네요. 그래서 My mom hasn't eaten the food since she was a child.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My mom hasn't eaten 계속이죠. 오케이. 자,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4번에서. 그래서 구체적을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 다 정리하면 뭐에 대한 대답들이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Yesterday 쓰고 싶으면 어제부터 지금까지로 만들어야 되고 Since yesterday, since last year. 그 다음에 뭐뭐뭐 어구는 절대 못 쓰고요. 마찬가지 When have you been to China? When have you been to China? 써있으면 애들이 해석 잘합니다. 언제 너는 중국에 가본 적 있니? 어, 해석 잘 되네? 틀린 데 없나 보다.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뭐 밑에 나오네요. When have you finished the work? 해석하면 언제 너는 끝냈니? 그 일을. 어디가 틀렸지?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When did you finish the work? 해서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I have studied Chinese since last year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last year는 When did you study Chines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last year,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가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법이니까. 그리고 뭐 네가 잘 못하지 않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성취도 좋았어. 다만 시험은 못 쳤지만 됐습니까? 시험 쳤어야 됐는데 실전 문제까지. 그래서 워낙 영역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프로의 풀이 간단하게 풀이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유아 문법이 보통 이제 한 유닛마다 한 레슨마다 유닛이 아니고 한 레슨마다 문법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요. 뭐 가끔씩 뭐 좀 쉬운 문법이면 세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개씩 나오는데 지금 현재 완료 시제가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만 하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랑 똑같냐? Every book books money. 아, every books랑 money가 돼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두 개 얘기하네. 아, every book만 된다 했죠. Every day 하듯이. 그래서 every 뒤에 올려서 그 조건이 바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1번 조건 or 2번 조건이 아니라 1번 조건 and 2번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은 뭐 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money, water 이런 것들. bread 이런 거, cake 이런 거 못 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무슨 형태라야 된다? 단수 형태라야 된다. 오케이. 근데 의미는 모든 책이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거 모든 책인데 그러면 뭐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국 학생들이나 일본 학생들이 주로 헷갈려 합니다. 이 문법에 대해서. 자, 그거하고 똑같은 게 each입니다. 됐습니까? each도 똑같이 each book books money 하면 each book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단수 명사라고만 써놨는데 이거 지금 한 가지 조건이 빠진 거야. 뭐 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라 해야 됩니다. 어, 선생님 나 each time이란 거 본 적 있는데요. 어, 당연히 본 적이 있겠지. each time 무슨 뜻으로 사용한 걸까? 매번. 됐습니까? Every time, 매번.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교재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랬죠. 뭐가 부족하냐면요.
이 it이나 every를 써서 어떤 표현도 있냐면요. 내 친구들 각자는 뭐 최선을 다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it만 쓰는 게 아니고 it of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때는 it 비교입니다. 지금 하는 거 it of 무슨 명사 와야 되냐면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냥 it만 사용돼서 뒤에 명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이 문법이 수량 형용사만 나오면 맨날 묻는 게 many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a lot of books money 했던 그거야. 근데 뭐뭐뭐 각자,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들 각자 이런 표현으로 it만 쓰는 게 아니고 it of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내 친구들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 it of my friends 해놓고 안만 길어봤자 does his best. it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여기 복수명사가 왔지만, 그러니까 it 단수명사도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every 단수명사도 단수 취급하고요. 근데 it of를 썼을 때는 it of 뒤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it 뒤에 단수명사 와서 단수 취급하듯이 똑같이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왜 가르쳐주느냐, 얘를 그냥 이 설명만 보면 it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 every 하고 똑같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it of라는 표현이 있어. 뭐뭐들 각자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one of하고 똑같은 거야. 의미죠. one of my friends 해야 되듯이 each of my friends 해야 되고 one of my friends를 단수 취급하듯이 each of my friends도 단수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본문에 나오는 것 또는 뭐 어딘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이 충분히 크다라는 표현이 보고 있죠. 뭐가 들어갈 만큼, 전체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집 한 채가 마을 하나다라는 문장입니다. 본문에 나올 거고요. 집이 엄청 크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이 마을 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큽니다라는 문장. Each house is big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뭐 enough에 대해서 얘 어떠니야, 어찌야? 자, enough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충분한 돈 할 때도 쓰이죠.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이 말은 보통 충분한이면 형용사고 충분히면 부사인데 보통 형용사 형태에다가 ly를 붙여야지 부사가 되는 게 정상적인 애들이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enough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큰? big enough. 충분히 라는 뜻일 때는 이상하게 뭐 each house is, 만약에 이거를 big을 꾸미는 말로 쓰,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는 부사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큰, 충분히 큰. 근데 very big, very를 놓고 싶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each house is very big. very가 정상이고 enough가 약간 특이하단 말입니다. big enough, fast enough, 충분히 빠른. 이거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법 아니고 enough에 대한 enough 나왔길래 또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강화하기 위해서 또 잊을만 하니까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그러니까 여기서 each 뒤에 house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으며, 그리고 or가 아니고 and 조건이라 했어. 그리고 셀 수 있, 아니 뭐 단수 명사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지금 뭐 하고 있다?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있어 얘? it이죠, it. 그래서 뒤에 is가 오고 있죠. it is big enough. 됐습니까?
그 또 다른 게 있죠. 각각의 사람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each person has different strengths.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뭐 다양한 이런 뜻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기 잘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학 잘하는 친구도 있고 각자 잘하는 게 다르다라는 문장인데 결국 전달하는 의미가 뭐냐? 위의 문장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all을 써서 똑같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all을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all houses are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또 같은 의미 all people 그렇지 all people have different strength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all houses는 안 만기려봤자 they니까 are가 오는 거고요. all people 마찬가지 they니까 they have 해야 된다. 근데 each house 대신에 each of the를 쓰면 each of the houses is big enough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그 집들 각각은 each of the houses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이렇게 표현한다. Each of the houses is 마찬가지 each of the people 이런 식으로 each of the people has different strengths. Every of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Every는 그냥 뒤에 바로 명사를 단수 명사를 붙여서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그래서 each는 각각의 각자의 란 뜻으로 every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집단 안에 각 개개인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취급하는 거다? 단수 취급하는 거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every나 each는 뭐 개성을 중시하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뭐라고 설명했던 어쨌든 문법적으로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고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색이 자신만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읽어 주세요. Its own meaning. Each color, colors 할 수 있는 명사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뭐 이거 뭐 국기 같은 거, 뭐 프랑스 국기, 뭐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파란색은 뭐를 의미하고, 뭐 하얀색은 뭐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뭐를 의미하고 그런 문장에서 가지고 온 거겠죠. Each color has. Each of the colors has its own meaning. 뭐 own은 자신만의 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 소유하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자신만의 또는 소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자신만의 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each 뒤에 셀 수 있는 단수명사는 당연히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am, is, are 중에 골라라 그러면 is가 와야 되고 go가 오고 싶으면 현재 시제라면 goes가 와야 된다. 물론 뭐 과거 시제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went 오면 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 방에 있는 각각의 테이블이 둥글다라는 문장은 끊어읽기 먼저 하며 어떤 무엇이 어떻다? 어떤 무엇이 어떻다?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둥글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round의 문법대로 문장을 구성하면 된단 말입니다. It is round. 지금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간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장도 누가 각각의 학생은 무엇을 한 가지 재능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준비되면 이 방에 있는 각각의 탁자가 둥글 다 각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의 모양이 둥근 모양이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Each table in this room is round고요. 학생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Every student has a tale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는 ever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ry는 모든이란 뜻으로서 뭐 each랑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해석상 뭐 모든, 각각, 각자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뉠 수도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한 집단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 전체를 지칭하고 each와 같이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모든 여자아이들이 꽃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문장이네요. 준비되면 읽어볼까요? Every girl was planting, painting, painting flowers. She was painting flowers.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오케이,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똑같은 예, Every girl was painting flowers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all을 썼다면 All girls were painting flowers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뭐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디어 이가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본문의 길이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과 전체의 제목은 Live. Where do people live?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게 2과 전체의 제목이고요. Where do people live?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Loops around the world. 여기 형광펜 칠할 줄 알았죠? 이렇게 뭐 끊어있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전 세계의 지붕들 됐습니까? 전 세계의 지붕은 전 세계의 지붕을 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의 지붕은 평평하면 무너지겠죠. 뾰족하게 솟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전통 가옥의 지붕은 뭐 물론 뭐 초가 지붕도 있지만 그 외에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죠. 왜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왜 우리나라의 건물, 전통 건물들은 돌로 만든 토대 위에다가 나무로 짓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많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그 어떤 특정한 지방의 사람들이 그 지방의 기후와 주어진 재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적응하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Loops around the world를 스터디 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소제목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두 개는 현재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 두 개는 현재도 있는 거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온 지붕입니다. 그게 1번하고 3번이에요. grass loops하고 그 다음에 round shaped loops, big round loops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잔디로 만들어진 지붕과 그 다음에 큰 둥근 지붕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소제목 안에 있는 것들 문장 속에서는 주로 우리가 현재도 존재, 현존함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시제가 쭉 있을 수 있냐면 현재 완료 시제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물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겠지만 근데 이번에 Cone-shaped roofs의 뜻은 원뿔 모양의 지붕인데요. 이거는 옛날에만 현존하지 않아요. 성당 그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지붕입니다. 돌로 원뿔 모양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그 뭐 옛날에 뭐 그 뭐야 중세 시대 때 보면 뭐 귀족이나 왕족들이 좀 세금 뜯어내려고 별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뭐 지붕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지랄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돌로 쌓은 지붕을 쓰다가 세금 징수원들이 오면 텍스 콜렉터가 오면 그냥 무너뜨렸어 지붕을 돌로 쌓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물론 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무슨 시제가 나올 거냐면 주로 여기는 과거 시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넘겨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빅 라운드 룹스는 뭐 미리 얘기하면 중국에 있는 어떤 중국도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고 또 뭐 똑같은 다민족 국가지만 좀 차이점은 또 뭐가 있냐면 얘들은 그 소수민족들이 뭐 물론 북경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그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수민족 중에 어떤 뭐 하카족인가 뭐가 있어요. 뭐 무슨 족이 있는데 걔들이 뭐 커다란 뭐 엄청나게 커다란 집을 지어가지고 한 데 모여서 원래 이제 한 집에 한 가구가 살잖아 우리는. 근데 애들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마을 전체가 들어가서 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고 이거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현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물론 과거 시제도 나오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많이 등장한다. 현재 완료 시제가 많이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자 grassroots 단디로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끊을지 어디 뭉쳐줄지 어디를 묶어줄지. 자 그래서 전체 제목은 뭐라고요? Roofs around the world. 전체 제목이 아니고 본문 제목. 전체 제목은 Where do people live? 였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1번. Grassroofs 였죠. 그니까. 그래서 1번 문장. 뭐 잔디로 된 지붕들인데요. 1번 문장 읽어볼까요? Have you ever seen a goat? Goat on the roof of a house. Have you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아까 봤던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이 이어지니까 1번부터 2번, 1번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2번 가면 되겠네요. 2번. In Norway, we can see animals on roofs. In Norway, we can see animals on roofs.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 봤는데 원래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가도 되는데 이어서 갑시다. 3번 문장 읽을까요? Norway has large forest. Norway has large forest. 잠깐만. 아, 3번 일단 1번 2번 하나 묶자. 1번 2번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3번 하고 4번을 이어주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4번 문장 읽어볼까요?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lived in house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3번 4번 하나로 묶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석 간단하게 하고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Loops Around the World의 Loops의 형광펜 칠한 이유는 왠지 알 거고요.
오케이, grassroots, 잔디 지붕구요. Have you ever seen? 너는 본 적이 있나? 어떤 무엇을?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퐁당퐁당 구조네요. 당연히 have you ever seen? 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왜 중요한지 알 거고요. 오케이, 뭐 끊어있기를 굳이 표시한다면 뭐 이런 구조입니다.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안만 길어봤자 it, have you ever seen it? 너 그거 본 적 있니? 뭐, 원래는 have you seen, have you ever seen one 이겠죠. a goat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오케이, 다음 문장. In Norway, you, we can see animals on roofs.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무엇을 볼 수 있다?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 그쵸? In Norway,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됐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 오케이, 그 다음에 Norway has a large forest. 지금 노르웨이의 어떤 그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팩트니까 선택된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1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 적 있니 했고, 다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노르웨이에서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 현재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뭐 이거는 뭐 3번 문장은 there are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하고 같겠죠. 노르웨이가 넓은 숲들을 가지고 있다. 광활한 숲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광활한 숲들이 있다.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어쨌든 내용 파악이 3번은 뭐 문법적으로 우리가 따로 볼 건 없고요. 선택된 시제. 맞습니까? 선택된 시제. 팩트. 노르웨이에 대한 팩트니까. 여기에 이상한 시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harmony with nature, 뭐와의 뭐를 이루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이 계속 지어왔다. What? Wooden houses, how long? For a long time. 자, 여기서 서술형, 단순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 그 뭐 빈칸 문제, 전치사 빈칸이든 아니면 harmony, 아니면 nature 이런 거 쓰라는 건가? In harmony with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뭐 이 자리에 뭐 natural 같은 이상한 형용사 형태에 쓰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1번 문장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have built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ooden 같은 경우에 무슨 시?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wood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무로 된 이란 뜻의 단어가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장 가볼까요? to strong and warm houses roofs with grass to build. The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됐습니까? 자, 사실은 여기에 in harmony with nature라는 요 말 있죠, 요 말. 요 말하고 지금 5번도 그렇고, 아니, 5번 문장이 사실은 서로 연관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인공적 재료야, 자연적 재료야. 자연적 재료죠. 아주 자연과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하면.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한다? 덮는다. 무엇을? 지붕을 뭐로 덮는다? 잔디로 덮어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to build 명형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또 여기에 아까 전에 in harmony with 할 때 with 나오죠. 여기 또 나옵니다. with이. 그래서 여기에 with nature에 with 비워놓고 with grass에 with 비워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를 고르라든지 아니면은 with의 뜻을 구분하라든지 with, 위에 나오는 with nature는 뭐뭐와 함께 란 뜻이죠. 이거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니까 with, 이 with은 1번의 with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배운 with. 근데 with grass 할 때 grass는 네가 세 번째 배운 grass, with이야. 뭐뭐를 사용하여 도구의 전치사.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지붕을 덮는다? grass라는 도구. 어? grass 잔디? 어디서부터? artificial 재료야, artificial material이야, natural material이야, natural material을 사용한 거죠. 우리나라 초가 지붕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초가 지붕은 또 뭐 그 살아있는 풀은 아니죠. 얘들은 살아있는 풀로 잔디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혹시 텔레토비를 본 적이 있나요? 알긴 압니까? 거기 텔레토비 보면 걔들 전부 다 집 잔디로 덮인 지붕 있는 집에 살죠. 걔들 출신이 영국인데? 노르웨이 애들처럼 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cover A with B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계속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어주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5번하고 쭉 이어갑니다. 6번 문장도 읽어볼까요? 더 cold winters, strong winds. 됐습니까? The grass roofs가 뭐 해준다? protect 해준다. 누구를? them, 그들을 뭐로부터?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그들을 protect, 지켜준다. 자, 전치사 문제 또 나옵니다. protect, 아까 전에 cover A with B, 이번엔 protect A from B. 오케이. 그래서 cover A with B, protect A from B 챙겨두시고요. 그다음에 선택된 시제도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5번, 6번 계속해서 같은 현재 시제 팩트 전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5, 6, 7 한 묶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 trees or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가끔씩 누가 뭐 한다.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는데 where에 대한 대답 붙였네요. 어디로? out of the grass roots. 그 잔디 지붕 바깥으로. and란 접속사 사용해서 두 문장 붙입니다. 그리고 some animals가 뭐한다? 즐긴다. 무엇을? 그들의 식사를 어디서? 거기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밖으로 자라나오다는 grow out of겠죠. 뭐 out of의 반대말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동물들이 그들의 식사 뭐하는 것을 즐긴다. 식사 뭐하는, 식사를 즐긴다 라고 이렇게 지금처럼 표현해도 되지만 식사 뭐하는 것을 즐긴다 할 수 있습니까? 먹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대열가 가리키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책이 조금. 대열가 가리키는 건 이거를 조금 고쳐줘야 되겠죠. 대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인 것처럼 답을 써놨죠.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려면 뭔가 좀 더 해줘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자, loops는 또 이게 단수일 때 루프죠. 그쵸? 뭔 얘기할지 알죠? 그래서 늑대 울프고 늑대들은 뭔데? 울부즈인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룹스가 복수형이다. 오케이. 세상에 전세계에 있는 지붕들이었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래스 룹스였어. 지금도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몇 군데 나왔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경험적이죠. 대표적인 경험적 용법과 함께 쓰이는 ever도 보입니다. have ever seen. 한 번이라 본 적 있어? A goat, which is겠죠.
which is on the roof of a house.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 본 적 있니?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을 배웠으니까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왜 who가 아니고 which일까? go to 사람 아니잖니? 왜 are가 아니고 is일까? 선행사 a go to는 단수니까. 됐습니까? In Norway,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We can see animals on the roofs. Which are겠죠, 이번에는. That are.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 We can see animals which are on roofs. 그 다음에 시제 얘기했습니다. 3번까지 가고 얘기할까요? 3, 4까지 갈게요, 일단. 너무 짧으니까. Norway had large forest. 그래서 얘는 뭐다? 내추럴 뭐 할까? 내추럴 백그라운드 오브 지금 이 문장의 등장은 뭐다? Natural background of grass roofs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죠. Natural background of grass roofs가 뭔 뜻이겠어요? 잔디 지붕의 자연적인 배경. 얘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숲이 많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속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지만 뭐 우리가 지붕 위에 있는 동물을 볼 수 있다는 거 노르웨이에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넓은 숲이, 대규모의 숲이 있다는 거 팩트니까 시제 현재 현재고요. 그 다음에 in harmony with nature. 그 네이처 중에서 중요한 게 뭐니까? 포레스트니까, 숲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숲처럼 꾸미기 위해서, 집도 숲처럼, 됐습니까? 꾸미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eople have built. 다시 한 번 더, 과거부터 지금까지 건설해왔다. 무엇을? wooden houses.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숲이죠. 숲이 많으면 당연히 뭐가 풍부하겠어? 목재가 풍부하겠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목재로 된 집을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지어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목재로 지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을 메우기 위해서 뭐 흙 같은 이런 재료를 사용했고, 뭐 로마인들은 시멘트라는 재료를 발명해내기도 했고요. 있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벽도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막아뒀겠죠. 얘들 워낙 추운 동네니까. 뭐 우리처럼, 우리 조상님들처럼 흙을 썼을 수도 있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이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입니다. 왜?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하기 위하여.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인데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의도라고 한다 했어. 목적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명사정법에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랑 애들이 헷갈릴 거 없는데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만 to 부정사,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to 부정사에게만 적용되는 특전이 바로 뭐다?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so as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in order나 또는 so as를 to 부정사 앞에 쓰면 좀 더 명확하게 얘는 확실히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장을 읽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Why do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할 수 있죠. 그들의 지붕을 왜 잔디로 덮니? 라고 묻는 거에는 in order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 gras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cover their roofs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그래서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지붕을 무엇으로 덮니? 무엇으로 덮는다? 잔디로 덮는다. 왜 덮는다? Strong and warm houses를 빌드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가 뭐 대신 왔냐는 우리말로 하면 데이는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지붕을 뭐로 덮는다? 잔디로 덮는다 잖아요, 그쵸? 그럼 그들이 누군데? 그렇죠, 노르웨이인들이죠. 그러면 노르웨이인을 뭐라 그런다? 노르웨지안. 노르웨지안 맞습니까? 노르웨지안. 노르웨지안.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노르웨지언즈 대신 왔겠죠. 2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Norwegians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Cover A with B. 덮여지는 건 cover 뒤에 있는 목적어인 A고요. 덮는 재료, 뭐뭐를 사용하여 with B. Cover A with B. 꼭 챙기시고요. 뭐 Norwegians 또는 people in Norwa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People in Norway. 노르웨이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People in Norwa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In order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문장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지붕을 잔디로 덮었을 때의 장점이 5번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붕을 잔디로 덮었을 때 장점은 집이 어때진다? 강하고 따뜻해진다. 됐습니까? Strong and warm houses가 지어지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The grass roofs가 뭐 해준다? Protect 해준다. 누구를? Norwegians를. 노르웨이 사람들을 지켜주죠. 보호해줍니다. 뭐로부터?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뭐를 알 수 있냐? 노르웨이의 기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겨울은 매우 길고 춥다라는 거. 됐습니까? 북반구에 중에서도 저위도 지방이야? 고위도 지방이야? 고위도 지방이죠. 북극과 가깝죠.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다? 세다라는 거. 됐습니까? 근데 그걸로부터 그래스룹스가 프로텍트 해준다. Protect A from B. 전치사 문제 여기 분명히 나와요. 어디서부터? In harmony with nature 여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 a long time 할 때 for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cover A with B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out of도 거기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나무와 식물들이 뭔가 이제 뭐 잔디로 덮어놓으려면 기본적으로 흙으로 살짝 덮어둬야 되겠죠, 지붕을. 그러면 흙으로 덮어두면 잔디뿐만 아니라 다른 그 외에 식물이나 나무도 자랄 수가 있겠죠, 지붕에서. 됐습니까? 나무 또는 다른 잔디 이외의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 어디로? Out of the grass roofs. 그래서 잔디 지붕 밖으로. 그래서 뭐 out of의 반대말은 뭐뭐 속으로니까 into겠죠. 밖으로 out of, 안으로 into. 그러면 into and out of는 한 단어로 뭐가 된다? through가 되죠. into and out of.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니까 통과하여니까 through, through, through 뭐뭐를 통과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 some animals enjoy. 다음에 뭐 넣을 수 있을까? enjoy eating 하면 되겠죠. enjoy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목적어로서 동사는 동명사만 허용한다. some animals enjoy eating their meals. 어떤 동물들이 그들의 식사 먹는 것을 즐긴다. 그 다음에 대어는 mother grass roofs on the grass roofs라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 잔디 지붕 위에서.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제 통문장 할 건데 다음 문장의 해석이 뭐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Loops Around the World 였습니다. 전체 제목은 뭐라고요? Around the World. 소제목 1번은 Loops. 자, 시작을 신기한 거 됐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염소 본 적 있냐? 경험 물었었어요. 됐습니까?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본 적 있냐? 하필이면 염소를 얘기했는데 염소가 뭐 좋아해요? 풀 뜯어먹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염소를 등장시켰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노르웨이에 너 아마 없을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기와 지붕 위에 염소 올라가 있는 거 본 적은 없겠죠. 됐습니까?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단 말이야? 매우 집들의 높이가 낮다는 얘기겠죠. 높이 지으면 바람에 약하겠죠. 추위에도 열을 밖으로 많이 뺏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집들의 높이를 최대한 바람과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낮게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덮어놨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이렇게 딱 직각되게 안 짓고 약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어야지 바람에 잘 버틸 수 있겠죠. 동물들이 올라가기 쉽겠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노르웨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첫 번째 환경 뭘 얘기하냐 저 대규모의 숲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장에 목재로 만든 집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다 라는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이 나오는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라는 말을 왜 했냐 숲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목재니까 우든 하우시스가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로 지은 집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나무 틈 사이에 어떤 뭐 그 공간을 메꾸기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강한 바람에는 삐걱삐걱거리거나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벽도 어떻게 했겠지만 벽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지붕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트롱,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추운 롱 콜드 윈터즈가 있죠. 그러니까 웜 하우스를 짓고 스트롱 하우스는 당연하겠죠. 집은 당연히 튼튼해야지 무너져서 죽지 않겠죠.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다? 덮는다. 지붕을 뭐로? 잔디로 덮어준다. 잔디로 덮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문장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뭐 노르웨이의 기후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프로텍트 프롬 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그 다음 문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기어 나오고 동물들이 언더 그래스 룹스에서 인조이 데어 미어즈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you can see animals on roofs다. 됐습니까? 그러면 맞나? 제목은 룹스는 룹스인데 뒤에서 꾸며주죠. Around the world. Loops which are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1번이 뭐라고요? Grass roofs 였죠. Grass roofs. 그래서 너는 본 적 있니? 그러죠. 뭐를? 뭐를? 염소를. 영어 순서대. 집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How you ever seen? 이야 이게? Have you ever seen a goat? Goat는 goat인데 어떤? On the roof. 뭐의? 하나의 집의? A house.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 나오고 너는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지붕들 위에 있는 동물들을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In the way okay. We can see the animals 특정한 동물만 볼 수 있는 거야? We can see animals 어떤? On the roof. On roofs 됐습니까? 특정한 지붕 위에서만 볼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에 우리말 해석은 뭐였냐? 노르웨이의 어떤 특징적인 거 하나 얘기합니다. 숲이 많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짧은 문장입니다. 가지고 있다. Norway has big forest. Big 말고. 아, 그. Large forest. Okay. What does Norway have? 됐습니까? 뭘 갖고 있니? 자, 그래서 다음 forest랑 다음 문장에 forest랑 연결된 단어 뭐가 나와? 다음 문장에 우든이 나오지. 그래서 우든 됐습니까? 자, 이 다음 문장에 앞부분에 중요한 거 나온다 했고, 뭐 많이 피워놓고 여기 뭐 들어가니 나온다 했어. 그래서 그 뜻이 뭐였어? 우리말로 제일 앞에 있을 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됐습니까? 누가 뭐 해왔다? 사람들이 지어왔다. 무엇을? 목재로 된 집들을. How long? 오랫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harmony with nature. In harmony with nature. 누가 다? People build house. 아, 이거 안 보여. 이거 오랫동안 In harmony with nature. 이과의 주요 문법 이거 뭔데? 영어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랑 어울리는 시제 써야 될 거 아니야. People have built. 와, 이거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Wooden house. House is겠지. A house is for a long time. 실망이야. 어?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Forest로 나온 wooden hou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의 내용 대충 뭐 나와요? 어떤 내용 나옵니까? 다음 문장 내용은? 집에 뭐해 강아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들은 뭐 한다? 덮는 데입니다. 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된 집이라 했어. 나무로 된 집 좋아. 그래, 다 좋은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노르웨이 어떤 동네야? 추운 동네니까 어떻고 어떤 집을 지어야 돼? 춥고 바람 많이 부는 동네잖아. 어떻고 어떤 집을 지어야 돼? 따뜻하고 강한 집을 지어, 튼튼한 바람에 강한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한다? 사람들이 뭐 한? 덮죠. 뭐를? 그들의 지붕들을. 뭐를 사용해서? 잠재를 사용하고. 음식이야. Houses겠지. They cover their roof. Roofs겠지. Okay. In order to build, why do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됐습니까? 선택된 시제는 현재고요. 현재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뭡니까? 장점. 오케이. 그래서 뭐가 보호해준다라는 얘기죠. 그 잔디 지붕들이 보호해준다. 누구를? 뭐로부터?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무슨 시제? 현재지. 그래서 더 grass roots protect them from
Long cold. Long cold winter. Zu.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Winds. Protect A from B. 맞습니까? Okay, wind는 원래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여기 복수 취급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 하다 보니 생긴 일, 지붕을 잔디로 덮다 보니 가끔씩 생기는 일이죠. 가끔씩 뭐와 뭐가 나무들과 식물들이 뭐 한다 이렇게 한답니다. 어디로? 지붕 밖으로. 그리고 누구들이 어떤 동물들이 뭐 한다? 뭐 한다? 즐긴다. 뭐를 즐겨? 그들의 식사를 어디서? 지붕 위에서. 거기에서. Sometimes. 이거 했네. 나무와 식물이 아니고 나무 또는 식물이니까 trees or plants. 아, 뭐 한다? Grow. Where? Tear 나오는 느낌. 자라서 tear 나오 밖으로 나오는 느낌. Out of the grass roots. And some animals. 즈가 enjoy 그들의 식사들을 They nails. They meals, yeah? Their nails. Their. On the grassroots. 됐습니까? 아, 따. Okay,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Roots on the nails. Okay. 당연히 왼쪽 거겠죠. 오케이, 소제목 1번은 뭐라고요? 그라스룹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대로 오케이, 멀티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Norway, we can't see animals on the roof. 멀티 되는 거 없고요. 계속해서. Norway has large forests. 를 대어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하면. There. 넓은 숲들이 있다. 어디에? 노르웨이에. 트야, 포레스 트야. 포레스.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Norway has many large forests. 팩트기 때문에 과거 시제 안 되고요. 현재 시제 써야 한다. 현재 시제 써야 한다. 됐나요? 다음. In harmony with nature. 이거 오랫동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오랫동안 포레스트에서 나온 뭐로 집을 지어왔다. 과거 지금까지 지어왔대요.
똑같은 여 계속 너 모르고 있었지 지금.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Multi 되는 거, in harmony with 되면 in accord with 될 거고요. 조화라 뜻입니다. In accord with, in harmony with, have built wooden houses, golden houses면 재밌겠다.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의 내용은 우드로 짚다 보니까 생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르웨지언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In order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discover 발견하다니까 안 되고요. 투 자리에는 in order to나 so as to를 써도 상관없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생긴 장점입니다. 그래스로 루프를 덮어 보니 생긴 장점. The grass roofs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Okay. 함은 해를 끼치다니까 프로텍트의 반대말이고요. 해.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잔디로 덮다 보니 가끔씩 생기는 일.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ir grass roofs and some. Bills. Bills.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다? On the grass roof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nshaped Roofs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재는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미친놈들 때문에 미친 왕과 귀족들이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뭐 보면 근데 유럽에 보면 그런 역사 좀 많아요. 어떤 뭐 영국의 특정한 시기에 보면 창문 없는 집들이 막 지어집니다. 창문이 많으면 니네 집 부장갑이다 세금 좀 뜯어가자 이래갖고 창문 없이 막 집 짓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오케이 okay, 그래서 원뿔 형태의 지붕들 그래서 8번 문장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선택된 시제 현재죠. 지붕은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But 그 다음에 but 다음에 과거시제 단순 과거시제 나옵니다. 현재 완료 절대로 안 돼. 그러나 언제가 나옵니다. 언제 long ago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long ago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긴 단순 과거시제 오랜 옛날 전에 오래 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었다. 무엇을 지붕들을 단지 뭐 하기 위하여 only to do 하면 단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확실한 의도를 나타낸 부사적용법이네요.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그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붕을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위해 지었다. take down의 반대말이 build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build 하는데 build 하는 이유가 take them down easily 하기 위해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었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conshaped 그 다음에 essential의 같은 말 n으로 시작하는 말 가르쳐 준적 있고요
됐습니까? 필수적인. 그 다음에 but long ago랑 필터하고 서로 관련을 맺어줘야 되겠죠. Okay. Only to do. 그 다음에 take them down easily. 뭐 주의죠. 그 다음에 easy가 아니고 easily 해야 되는 이유. Take them down easy가 아니고 take them down easily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템이 뭐 대신 왔느냐. 왜 take it down이 왜 안 되느냐.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 9번 문장. Centuries ago. Centuries ago. Southern Italy.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그치? 내가 방금 읽을 때 뭐 두 개를 바꿔 읽었지? 뭐 두 개를 바꿔 읽었어? 제대로 집중 안 하니까 하나도 모르죠. 내가 분명히 방금 어떻게 읽었냐?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맞아요? 내가 방금 without 대신 with 썼고요. 그러면 뭐 대신 뭐 쓰고 있어? lower 대신에 higher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얘하고 또 뭐하고 같이 쳐다보면 돼? paid 여기에 또 had 됐습니까? 단순과 언제라는 즉 아까 전에 long과 cook이었어. 과거 cook. 그래서 단순과거 built. 이건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when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연달아 붙여놨습니다. 수백 년 전 남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집을 갖고 어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지붕이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했다? 냈었다? 몰랐다? 더 낮은 세금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8번 9번 문장 지금 다 막 얘기할 거리가 좀 많아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국가니까 전치사 in이죠 아까 in Norway 하듯이 됐습니까? 어고 나왔죠 얘기했었던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후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디서 끝났어 루프에서 끝났죠 앞만 길어봤자 아 이시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이게 다 암만 지가 용서받다 형용사인데 그럼 주인공은 누구야? 피플이잖아. 사람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었다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는지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관계사절을 선행사인 피플 뒤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without도 퐁당퐁당 구조네요. 집을 꾸며주려고 이번엔 이거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뭐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죠. 지붕이 없는 without a roof 했으니까 없는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 지붕이 없는 이라 하면 되겠죠. 지붕 없는 집 a house without a roof 지붕 없는 집 a house without a roof B in 집을 had 무슨 시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과거 시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더 낮은 세금을 냈다 과거 시제에 더 낮은 세금을 냈다 다 언제 일이라서 centuries ago 쿡이야 덩어리야 아 그래요 현재까지도 그런 모양이죠 쿡이요 쿡 when이야 how long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더 이어가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원뿔 모양이니까 콘 쉐이프드고요. 별 모양의 스타 쉐이프드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센셜의 뜻이 필수적인이니까 뭐라 그랬어? 네세서리 됐습니까? 뭐 네세서리였으면 unnecessary 해야 되겠고요. A roof is a necessary part of a house. 물론 뭐 important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A roof is an important part of a house. 근데 important하고 necessary의 차이점은 그냥 important는 중요한 거고요. essential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란 좀 더 important보다 강한 느낌입니다. 필수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로 이 문장을 얘기했다? fact니까. 됐습니까? 지붕이, 집의 필수적인,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의 부분, 집의 부분은 부분인데 필수적인 부분. 뭐 이런 거, 사물의 소유 표현은 of 플러스 사물이죠. 사람의 소유 표현은 점 찍고 s에서 앞에 붙이죠. James House 뭐 이런 식으로, Michael's House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물의 소유는 이렇게 of 붙이고요. 그 다음에 long ago랑 built 서로 잘 맞죠. 언제? 오래전에. 덩어리야, 쿡이야? How long이야, when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롱어가 어떤 사람들이 지었었다? 오케이. 무엇을 건설했다? 룹스를. 지붕을 만들었다.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단지 뭐뭐하기 위하여. Only를 넣어서 강조한 겁니다. Only를 빼도 의미는 통합니다. To take them down easily. Only 없이 하면 뭐 그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가 될 거고 Only를 넣으면 단지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고 어쨌든 똑같은 의미. 뭐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왜 지붕을 빌드인?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아이러니한 게 빌드의 반대말이 뭐다? Take down. 건설하다 build, 무너뜨리다 take down. 그리고 뭐 이제 take down의 반대말 요 뒤에 나오는데 뭐도 있냐면 pile up도 나옵니다. pile up 뭐하다 쌓아올리다죠. 그래서 pile up, take down 반대말, build, take down도 서로 반대말, build, pile up 비슷한 말. 됐습니까? Okay. In order to, only in order to take them down easily.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법. Why did they build roofs? 왜 지붕을 만들었니? 무너뜨리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take them down. 뭐 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어순주의. take down them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it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뭘 잡아왔기 때문에? roofs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only to take it down easily 하면 틀린다는 거, roofs를 잡아왔다는 거. only to take roofs down easily. 그 다음에 easy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그것들이야, 쉽게 무너뜨리다야. 쉽게 무너뜨리다. 그래서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지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다. Only to do. 단지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when 나옵니다. cook입니다. 언제? centuries ago. 수백 년 전에. where? when 나왔고 where 나왔습니다. when이 나와서 여기도 people부터 시작해서 texas까지 다 과단순 과거 시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에서 에 대신에 that 될 거고 생략은 될 리가 없죠. 생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후나 대시 무슨 격이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제가 현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지붕 없는 집 without, a house without a, without a roof. 한번 길어봤자 day. 이거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people have a house. Had a house. 땡 탈락.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관계사들 있으면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습니다. 어? 이거 할 때 뭐라 이거 그거 할까 말까 했어. 이거 그거 할까 말까 이랬어. 이거 그거 할까 말까 그러면 그거 할까 말까 규진아. 어? 그거 해 마라. 함 뭔데? 'They paid lower taxes.' 어? 어떨 때 그거 해야 돼?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어? 주로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그거 왜 해? 애들이 중간에 동사가 아닌 애가 나오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하더라. 이거 해석시키면 관계사에 대한 문법이 약한 친구들, 사람들이 뭐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냈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갖고 우리말에 안 일어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해석을 헤매더라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다? People pay lower taxes and people had a house without a roof. 사람들은 더 낮은 세금을 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붕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사 문법도 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또. 오케이. 그래서 지붕 여기에서는 지금 8번 9번 지금 시험 문제 낼 거 뭐 많아. 지붕 없는 집, a house without a roof. a house니까 루프 몇 개? 어 하우스니까 루프 몇 개? 한 개. 그래서 without a roof. They paid lower taxes. 근데 이거를 싹 갈아엎을 수도 있다 그랬어.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H-I-G-H-E-R은 아주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 a roof paid lower taxes. 여기에 사용된 with은 1, 2, 3 중에 2번이네요. 2번 뜻이 뭐뭐를 가진이었습니다.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 Without은 without a roof 하면 지붕이 없는 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딱 해놓고 몇 군데다가 막 밑줄 꺼놓고 1, 2, 3, 4, 5 해놓습니다. 1, 2, 3, 4, 5 막 번호 붙여놓고 다음 중 1, 2, 3, 4, 5 중에 내용 뭐 이상한 걸 골라라 이래놓고 이 without을 with으로 뜻 고쳐놓고 여기는 higher로 그럼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lower로 바꿔놓으면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세금을 냈다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서로 안 맞아 들어가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네가 해와야 될 게 좀 많아.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당연히 뭐 할 거냐 하면 2과 본문이 끝날 거야. 뭐 2과 본문 끝나자마자 뭐 할 거냐 하면은 시험을 칠 거야. 2과 단어부터 시험 치기 시작할 거야. 알겠습니까? 복습을 해오셔야 되겠죠. 시험 며칠 안 남았어. 이제 10몇일 남았냐? 그리고 그 뭐야 시험 시간표를 나한테 좀 보내주든지 아니면 영어를 무슨 요일날 치는지 좀 알려줘. 시험은 13일 남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